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어텀립스의 코드 진행을 이용해서 코드통을 연결하는 걸 해봤었죠? 즐거운 연습 되셨습니까?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코드톤을 연습을 해봤으니까 이제는 실제로 코드도 잡아봐야겠죠? 오늘은 세븐스 코드를 잡는 대표적인 방법인 드롭 투 보이싱과 드롭 쓰리 보이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생소하실 수 있지만 보통 기타는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코드를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모양이죠. 자, 이 보이싱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이싱의 구조를 알아야 코드를 변형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는 자리 바꿈을 통해서 이 보이싱들을 연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중요해. 정말 중요해. 자, 우선 클로스드 보이싱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구성음들이 아주 타닥타닥 모여있죠? 자, 이 보이싱을 기타에서는 보통 잘안 쓰게 됩니다. 그 이유는 기본 위치는 그나마 잡을 만한데, 첫 번째 자리 바꿈, 오우, 두 번째 자리 바꿈, 세 번째 자리 바꿈, 네, 안 되겠네요. 그래서 기타에서는 이 드랍 투 보이싱이나 드랍 쓰리 보이싱 이런 식으로 뭔가 구조를 바꿔서 잡게 됩니다. 그 구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랍 투 보이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 위치에서 위에서 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 음을 아래로 드랍 시켜버립니다. 드랍이란 말은 대학교 때참 많이 썼었죠. 이 과목 드랍 시켜주십시오. 첫 번째 자리바꿈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음을 드랍하고, 두 번째 자리바꿈도 두 번째 음을 드랍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저희가 많이 잡는 5번 줄을 루트로 한 메이저 세븐 홈, 요 모양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자리바꿈도 두 번째 음을 드랍 시켜봅니다. 자, 이걸 이제 기타에서 쳐보게 되면은 두 번째 자리바꿈 보이싱, 두 번째 자리바꿈에 드랍 투한 보이싱, 그리고 세 번째 자리바꿈에 드랍 투 보이싱, 기본 위치를 드랍 투한 보이싱, 그리고 첫 번째 자리바꿈에 드랍 투한 보이싱, 요렇게 네 개의 모양이 나오죠. 이 모양을 연습할 때 코드의 구조, 즉 코드 톤의 위치를 잘 외우면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메이저 세븐, 도미넌트 세븐, 마이너 세븐, 마이너 세븐 플랫 5, 디미니시 이렇게 코드를 바꿀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각각의 자리 바꿈에서도 예를 들어 이렇게 메이저 세븐, 도미넌트 세븐, 마이너 세븐, 마이너 세븐 플랫 5, 디미니시 세븐, 메이저 세븐, 도미넌트 세븐, 마이너 세븐, 마이너 세븐 플랫 5, 메이저 세븐, 도미넌트 세븐, 마이너스 세븐, 마이너스 세븐 플랫 5, 디미니시 세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드롭 3 보이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드랍 3 보이싱은 위에서 세 번째 음을 아래로 드랍을 시킵니다. 자, 기본 위치에서 위에서 세 번째 음을 아래로 드랍 시킨 모양입니다. 첫 번째 자리바꿈도
위에서 세 번째 음을 내려봤어요. 두 번째 자리바꿈도 마찬가지. 세 번째 자리바꿈. 이 모양이 보통 6번 줄로 트루한 메이저 세븐을 잡을 때, 그럴 때 잡는 코드 모양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타에서 쳐보면은 첫 번째 자리바꿈에서 위에서 세 번째 음을 아래로 트랍시킨 보이싱, 두 번째 자리바꿈을 트랍3한 보이싱, 그리고 세 번째 자리바꿈을 트랍3한 보이싱. 이거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6번 줄을 루트로 한 메이저 세븐의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기본 위치를 트랍3로 만든 보이싱. 이 보이싱도 마찬가지로 구조를 잘 외워두면은 이제 메이저 세븐, 도미넌트 세븐, 마이너스 세븐, 마이너스 세븐 플랫 파이브, 디미니쉬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왜 우리가 또 이런 시련에 빠져야 하는가? 왜 각각의 자리바꿈 모양을 알아야 되고 구조를 외워서 변형을 시킬 수 있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D-7, G7, C-7 이 코드 진행의 구조를 확인해 보죠. 자, 이걸 보시면은 D-7, D에 대해서 단칠도가, G의 장삼도로, 그리고 C의 장칠도로 반음이나 머무르는 걸로 연결이 되고 있죠. D의 단삼도가 G의 단칠도, 그리고 C의 장삼도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코드 진행을 이렇게 편한 보이싱으로 잡게 되면은 그다지 연결된 것처럼 들리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 G7을 5, 1, 3, 7, 즉 기본 위치를 드랍 2 보이싱으로 만든 폼을 잡아주면은 가이드 톤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죠. 예를 들어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D-7, G7, C-7. 이것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자, 오늘 간단하게 드랍 2 보이싱과 드랍 3 보이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모든 코드를 연결시켜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그래야 한다면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자리에서 코드를 잡고 있겠죠? 그러면 또 음악이 재미가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연결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 부분에서 오늘 이야기해본 이 보이싱을 이용해 연결을 해주면은 아주 고급진 사운드가 나올 겁니다. 특히 텐션을 마음대로 쓸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서 멜로디와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다른 화성악기와 텐션을 일치시키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가장 안전빵, 코드 톤만으로 코드와 코드를 예쁘게 연결을 해준다면 아주 훌륭한 기타 전사로서의 센스를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겠죠. 자, 이제 다양한 곡들을 통해서 코드를 잡아보고 코드 톤을 연결하는 것을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타 지판에서 코드 톤들이 잘 보이게 될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연습합시다. 그날이 빨리 오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될것 같다.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음악 생활 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